여름이면 생각나는 쪽빛 바다, 그리고 여름을 맞아 탁 트인 해안을 즐기기 제격인 곳, 경남 남해. 남해는 바다와 접한 해안길이 아름다워 걷기 길이 유명하지요. 푸른 자연 경관으로 가득한 남해를 느끼기 위해 걷기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바로 이 길을 와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남해 발해길이에요? 예, 남해 발해길. 이 발해가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 우리 남해는 어머니들이 바다로 조개를 파러 가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는 갈 때 우리 이웃에 우리 발해 가자, 발해 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남해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 아, 다 바다가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명칭을 발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발해 가자. 예. 발해 가자는 게 그러니까 물때 맞춰서 예, 예. 뭐 하러 가는 예, 거. 예, 예, 예. 아, 그 시간대에 아, 그 예, 예, 불렀던 맞아. 걸 발해 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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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해길은 보통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통 한 코스가 16km 정도 되고 16km요? 예, 그럼 한 4, 5시간 정도 걸으면 돼요. 한 코스가요? 예예. 거의 한 14코스까지 찾아왔는데 네. 대체로 한 16km 정도 되는 게 한 3코스 정도 있고요. 네. 우리가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나서 볼 텐데 지금 다랭이 지게길이란 말도 있어요? 아, 이 다랭이 지게길을 걷는 길은 그러니까 네. 네. 그 산과 바다가 깎아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논밭이 전부 이렇게 계단식 논. 예, 계단식이에요. 아~ 그리고 그 계단식 논 경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게를 지고 이게 오르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이름을 찾을 때 아, 지게길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이 걷는 길 끝에 다랭이 마을이 있기 때문에 아~ 다랭이 지게길로 하자 해서 다랭이 지게길로 1코스를 잡았고 네. 근데 이 길을 그러면 진짜 네. 일반인들이 야, 정말 남해 한번 나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길이라고 네. 자부합니다, 저희들이. 자, 그럼 우리가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맛백이라도 예, 조금씩 예. 오늘 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출발해볼까요? 예, 출발하죠. 예, 그냥 가뿐하게 가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여기로. 여기서 이 시작인가요? 예. 가시죠. 근데 정말 네. 미인이십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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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각양각색 남해 매력으로 가득한 발해길의 14가지 코스. 그 첫 번째 코스인 다랭이 지게길을 걷다 보면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음은 물론 길에 녹아 있는 남해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약간 흐린, 아까 말씀하신 운해가 낀 예, 예, 예. 이런 날씨도 참 매력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우리 삶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고 예, 성취감도 있고 예, 이곳이 바로 선구 몽돌 예. 해수욕장이잖아요. 네네. 진짜 보니까 어쩜 이렇게 누가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못 만든 것 같아요. 동글동글동글. 그래서 몽글몽글. 예, 예. 아유,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선물로 한번 가져가시죠. 이걸요? 네. 그랬다가는 선구 몽골 해수욕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예.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여기 와서 보셔야 좋은 거지.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전에 육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잤답니다. 네. 이 마을에 와서 머물 때 이 파도가 와서 쓸고 갈 때 이 자갈 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몽골 해수욕장에 자갈이 많았다. 지금 파도하고 몽골하고 막 대화 나눈 것처럼 파도가 촥 하면 몽골이 워르르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다랭이 마을의 계단식 논은 논과 밭을 일구기 어려운 경사진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인간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남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을 다 봤다고 생각하면 전 진짜 그거는 자기 반성해야 되겠네요. 예, 맞아요. 한번 보실래요? 아, 오늘 근데 이게 오늘 특별히 예. 더 반기는 것 같습니다. 해무가 예. 방금 전까지 다 보였는데 날 올라가죠. 신기한 근데 방금 해무가 날 올랐다가 또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아 그래요? 예예예. 다 묻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해안선부터
108번 능선까지 다랭이 논이 108층이라는 겁니다. 108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108번네? 예. 아, 나베가 108배. 이게 예. 108층과 암수바위와 저기 응봉산과 수를산이 거의 뭔가 이 스토리로 연결하면 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말 그대로 이야기가 있는. 예, 예. 예. 속되게 표현하면 그 옛날 우리 남해 사람들의 억척스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좀 뭔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얘기를 그러면 정말 그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자연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 금오도는 1880년대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던 탓에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벼랑이 자아내는 절경이 무척 아름다워 벼랑에 전라도식 사투리인 비렁을 넣어 이름 지은 비렁길이 유명하답니다. 그 유명한 비렁길 제가 걸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가는 게 1코스죠. 네.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네, 되고. 네, 1코스 2시간. 이 두 번째 코스는 1시간 반 정도. 네, 네, 네. 이렇게. 맞아요. 근데 네. 적당히 쉴 수 있을 만큼의 코스들이라서 그렇죠. 지치지 않고 시작할 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와. 세상에. 사실 우리가 출발한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네. 채 40분도 안 걸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게 신기하네요. 다도의 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다도해를 즐기면서 비렁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네, 각자 자기 특징이 있는데 금오도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또 다르네요. 길이 험하지 않아 가족 단위로 찾기에도 좋은 1코스. 푸른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9개의 해안 절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절벽이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해 또 찾고 싶게 하는 매력이 있었답니다. 이곳이 바로 미역 널방이에요. 네. 이야. 1코스의 가장 아름다운 전망대. 예. 자, 다도해를 다 한눈에 보면서 네. 확 트인 수평선을 아. 아름답기보다는 오히려 막 그 겸허하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쁘네요. 네. 아주 바다가 깨끗하잖아요. 청정이잖아요. 네네. 미역이 아주 질 좋은 미역이 자연산. 바로.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와서 지게에 지고 와서 아주 좋은 볕에 말려갔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렁이란 뜻을 네. 느껴보세요. 네네. 보세요. 절벽. 절벽. 네. 바로 저게 비렁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3코스에 지금 네. 사는 건가요? 맞아요. 여기가 3코스 시작점이에요. 아~ 네, 이 3코스는 여기 보시면 동백나무 숲이 딱 시작되죠. 네. 네. 3코스는 계속 동백숲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빼곡한 동백나무 숲이 이어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맘때 찾아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3코스. 길은 다소 험하지만 금오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매봉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지요. 걷다 보면 협곡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도 만날 수 있는데요. 다리 위에서 보니 협곡 사이로 펼쳐진 절경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답니다. 동백길을 지나서 오면 이렇게 시원한 약간의 스릴이 느껴지는 출렁다리를 만나시는데 이 밑을 내려다 봐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하늘나라의 옥황상제가 돼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렁길이 1코스부터 5코스까지 모든 코스가 이런 포인트,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와, 금오도 진짜 임금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실만 한 곳이네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나서는 여행길. 내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는 만큼 간포의 시간은 참 길었는데요. 덕분에 오래된 해송이 가득해 송대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아니, 등대 맞죠? 네. 등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현재 이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등대가 여섯 개나 되거든요. 네. 특히 저 뒤에 보이는 저 등대는 네. 모양이 감원사 탑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 등대 모양치고는 탑 모양을 네. 본떠서 만든 등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 등대는 1965년도에 네. 계속 쓰다가 저 등대가 세워지면서 이제 등대로서의 구실은 안 하는데 그래도 좀 놔두는 게 보기에 단 네. 좋겠나. 되게 예뻐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일본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간포는 1920년도에 제물포하고 같이 네. 지금 항으로 개항을 했는데요. 요 송대 말에도 그들의 유원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네. 일본의 이제 송대갑 유원지 이래가지고 엽서에도 소개되고 상당히 명성지로 소문이 났던 곳인데 특히 여기는 저쪽에 보이는데 보면은 인공수족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수족관. 관상용으로 어류를 풀어놓고 입장료를 받기도 하고 가둬둔 것들을 잡아먹거나 일본에 들여가기도 했다지요. 네, 우리 국민들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랬을 때 이분들은 앉아서 저놈 하나 잡아라. 이랬더니 너무 맞죠. 화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네. 네. 그들이 유원지로 삼았을 만큼 빼어나게 아름다운 간포. 항을 돌아 나오면 옛날 일본인들이 살았던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오래된 일본식 건물이 여전히 들어서 있는 좁은 골목길이지요. 여기가 주 도로였대요. 아, 그래요? 지금은 너무 좁았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면 예.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서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숨결을 느끼면서 지켜가는 그런 요즘 길이에요. 요즘 보기 드문 보폭의 길인데 해방으로 다시 찾은 땅. 이곳에서 간포 사람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또 그들만의 이야기를 억척스럽게 써내려갔겠지요.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진 해국으로 꾸며지며 다시 태어난 길. 긴 세월 해방을 기다려온 우리와 꽃말이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적국의 재산이라서 적산가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길게는 한 20년, 짧게는 한 5, 6년 살고 갔는데 우리는 그 위에서 지금 70년 가까이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미 적산가옥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깍지길을 만들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일본식 집은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살면서 우리 터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차전 집이다. 이런 뜻으로 아무런 집이라고. 벅찬 마음으로 걸어본 해국길. 길은 마을을 지나 문무대왕릉이 있는 해변까지 이어지는데요. 해상에 왕릉을 만들어 죽어서도 국가를 지키고 싶었던 문무왕. 때문에 이곳에는 문무왕이 용이 되어 여전히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